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희생으로 27회를 맞게 되는 이치미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.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27세가 되면은 많이 달라졌죠. 무엇인가 새롭게 하려고 할 겁니다. 저희는 뭔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, 새롭게 해야 된다, 이런 사고를 가지고 생각했는데, 지금까지의 우리의 패턴과 달리 우리의 패를 널리 소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. 이 미술에 대해서 전 세계를 알리는 이런 통신을 망을 가지고 있고,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베이라는 그런 그 경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작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는 방송면, 또 뭐 외교면 여러 면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넓어졌다 봅니다. 원래 정대로 우리 하정열 그 장로님께서는 여기에 대표를 저한테 소개해서 우리 여기가 많이 비었으니까 그림을 좀 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. 그래서 우리가 기증할 수 있는 부분을 기증하고, 또 우리가 좀 작품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넣고,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면역이 그 공간이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. 그리고 지금 오늘 또 저희가 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주식회사 SNS 기자연합회하고 오늘 의무를 그 체결하기로 되어 있어요. 이런 의무를 우리가 체결하면 이 SN연합회 기자협회는 전 세계를 이렇게 홍보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협회가 해왔던 것을 이제 세계도 알리고, 또 그림도 세계도 알리고, 이런 좋은 기회가 돼서 제가 아주 대단히 기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임원들도 다 저희는 훌륭한 분들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섭외해 왔고, 또 우리 협회에 저명하신 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해왔는데, 더 좋은 작가, 더 좋은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데, 우리 앞으로 회장님 그런 일을 잘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분을 모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, 또 협회의 발전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기쁩니다.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